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마켓컬리입니다. KC피드가 올라왔네요. 마켓컬리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죠. 3월 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이르면 7에서 8월 안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상황에서 마켓컬리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에 마켓컬리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KC피드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시장에서 사료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참 대단하죠. 오늘장에서도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KC피드 호재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KC피드 지금 보면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 보여주는데 오늘장에서 14%까지도 치고 올라갑니다. 네. 뭐 상한가를 올라간 뭐 사료 관련주도 있습니다만 대단하네요. 네,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이제 갭상승을 예.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텐데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지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좀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사실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합 사료 제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사의 이제 그 계란 브랜드인 이제 오랩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액란 제품을 마켓컬리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마켓컬리 관련 수혜주로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최근 그리고 이제 자사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마켓컬리가 또 기업 공개 IPO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들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일단 매출액만 봤을 땐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은 이제 1조 5,600억 원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64% 정도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지난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 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거래액 또한 65%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한 21%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한 3배 정도나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가장 걸림돌이 이제 영업이 계속해서 좀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몸통은 굉장히 좀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속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은 좀 사실입니다.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이 또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사의 자체적인 실적은 이제 2020년부터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성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마켓컬리가 올해 이제 7월에서 8월 안에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급등 이후에 거의 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, 8월 이전에 다시 한번 또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, 8월 이전까지 상장 이전에 주가 하락 시에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3,500원에서 3,000원 선까지 범위를 좀 크게 두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